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특파원 울리불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님이 이런 님이 님이파 미국 지부장이기도 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고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미국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예, 7월 4일 독립기념일. 아, 빨간 날이지요. 예, 그래서 쉬는 날이라 오늘 개새끼 우리 딸내미들 두 마리 데리고 가족 동반 계곡으로 놀러 가려고 합니다. 수박 썰어가지고 싹 가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계곡은 어떤가? 그런 식으로다가 오늘 하루 브이로그 스타일로다가 저희 한 가족이 계곡 여행을 떠나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 산타크루즈에 있는 산타크루즈에 있는 이제 계곡으로 갈 거거든요. 예.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가든 오브 에덴. 네. 우리나라 말로 에덴 동산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자 준비 개시를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럼 자 Let's go! 야, 어이구, 날씨 좋지, 이물도 좋지, 저물도 좋지,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근교에 스카스밸리라는 곳입니다. 예, 여기 동네는 가든 오브 에덴. 갈든 오브 에덴이라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예. 아, 여기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한 쌍의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속삭이는 젊은 한 쌍의 커플이 보이네요. 아, 뭐 우리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3월 1일이죠. 여기는 7월 4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7월 4일 날 기쁜 날이잖아요. 독립을 한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7월 4일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야외로 많이 나가요. 야외 나가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야외 생활을 많이 하는 날이죠. 예, 7월 4일 독립기념일. 네, 영어로는 4th of July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4th of July, Independence Day.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라, 예, 저도 가족과 함께 친구 가족과 함께 이렇게 두루두루 지인들과 함께, 예, 여기 계곡에 와서 편안한 릴렉스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좋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가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고 가족과 함께 화목한 즐거운 여름의 그 추억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수 2,700명 돌파, 성원에 힘입어 수중 발레쇼, 미국에서 펼쳐지는 울리불리의 수중 발레쇼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수중 발레쇼 한번 보시죠. 쇼 컷. 어떻게 상다구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 카우보이 스타일로다가 오늘 준비 좀 했는데, 모자도 준비 좀 하고, 예? 상다구 어떻게 좀 봐주면 합니까 여러분? 아, 시원하니 좋네요. 열심히 일한 자, 오늘은 마음 놓고 쉬어라. 열심히 김밥 말았으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은 하루 쉬어야죠. 아이고, 좋다. 자, 곳곳 구석구석 곳곳에 여탕입니다. 여탕. 여기는 아담과 이브 중에서 아담은 없고 전부 이브예요. 여기는 완전 여탕입니다. 여탕.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곳. 아, 어떤 사람이 여기 옷을 벗어놨네요. 이 옷을 숨겨놓으면은 하늘나라로 못 올라가나? 아, 옷을 숨기겠습니다. 아유, 우리 언니 아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왜 방댕이를 자꾸 흔들고 그래. 마음 설레, 이게. 어디 가시려나, 언니 아들이? 시원하니 좋습니다. 공기 좋고,
날씨 좋고 언니 아들 몸매 좋고 뭐 여기가 뭐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미국 특파원 울리 불리에 맞따라 못따라 오늘의 코너는 못따라 멋있는 장소를 찾아온다고 해서 맞따라 못따라 중에 못따라에 여기는 가든 오브 에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동네 구석구석에서 멋있는 곳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 미국 특파원 울리불리 오늘은 멋있는 곳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래서 젊은 아담과 이브들이 많아요 예, 아담과 이브들이 그 계곡 그 바위 뒤 나무 숲 이런 음침한 곳에서 사랑을 많이 나누곤 하죠 아 어떻게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에이 후지게 우리 또 그런 거 몰래 촬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들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자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죠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우리 언젠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우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바닥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언젠간 신분 상승해야죠 예?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요 저는 우리 고국에 계신 우리 동포 시청자 동포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비록 가진 건 없지만은 열심히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 선생님들도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라보면서 저의 길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을 어떻게 힘이 전달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도 혼자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네, 아니 뭐 저도 와이프하고 제가 키우는 우리 개놈 새끼 딸내미들 두 마리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가슴 한편에는 좀 약간 좀 허전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뭐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옆에 가서 으쌰으쌰 해주고 옆에 가서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더 기쁨이 크잖아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태극기 꽂아갖고 와 해봐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기쁨이 그렇게 자기만의 뭐 만족, 자기와의 싸움 그런 건 있겠지만은 그래도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그 기쁨이 배로 커지겠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환경이며 이런 것들이 뭐니 뭐니 해도 좋은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편이 그렇게 한국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은 항상 외롭죠. 예. 항상 외로워요. 그런.